둔산동 동화샘입니다. 네, 수특 보는데 1번 아까 이 수특 아까 했을 때 한 문제는 뭐라고요? 첫 줄만 보고도 볼 수도 있구나. 첫 줄은 뭐라고요? 추상적인 의미에서 대략적으로 글 전체에 간접적인 의미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데 일반적이 이럽니다.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게 답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써. 요게 추상적으로 결론을 썼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결론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 줄이 좀 중요하긴 해요. 네. 그럼 첫 줄이 뭐예요? 즉흥영지 배우들은 공포를 느낀다. 그거죠. 네. 근데 이걸 쭉 문장을 보니까 따옴표가 있는 거는 어디 있어요? 아래. 여기 따옴표 있죠? 네. 바지를 벗는. 또 따옴표가 있는 게 뭐예요? 요거죠. 네, 네. 다 안 읽고 이 따옴표만 보고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죽 중요하면 이걸 꼭 쓰고 싶으니까 따옴표를 가야 돼. 이거 따옴표는 뭐예요, 결국은? 압축률이 0%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꼭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관중 앞에서 바지 벗는 것 같아요. 공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 답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저 공포라 했어요. 그럼 답 그럼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공포 아니래요. 그런 문제예요. 문제가 뭐예요? 실패가 공개적이. 여기 이 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는 거. 박스가 여기. 네. 이렇게요. 공포 때문에 무서울 수 있다고. 이상하네요. 문장을 넣고 하고. 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완결된 생각으로 하는 게 모든 시험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위에도 공포라고 나오고 심지어 같은 문장이 아니거든요. 이 공포가. 네. 위에도 공포 나오고 아래도 공포 나오길래 공포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근데 공포를 쓰면 집단 창의성의 예측 불가능성은 공포 때문에 무서울 수 있다예요? 아니요. 공포가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무서울 수 있다. 그럼 이상하다고. 공포 때문에 무섭다면 같은 나라가 무섭다가 공포가 벌써 나왔잖아. 그럼 공포가 어떤 일이냐고. 실패가 공개적이라. 그러면 공개라는 단어지. 이게 어디예요? 관중 앞에서 바지 벗는 거. 이게 뭐라고? 공포. 공개지. 네. 이게 뭐라고? 공포.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공포를 상상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게 이런 느낌이다. 그럼 뭐라고? 공개되었다. 그럼 이렇게 공개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뭐 때문에 틀렸다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서 여기가 공포가 나왔는데 공포는 공포다. 이렇게 쓴 거잖아, 네가. 네. 그러니까 이게 국어에서 문제 푸는 방식하고 영어에서 문제 푸는 방식이 이렇게 유사하잖아. 판단하는 방식이니까 글 읽고. 네. 이거는 잘했어. 결론, 예시, 배우의 경험 잘했거든? 네. 잘했는데 그러면 여기다 치는 거잖아, 결론. 네. 무섭대. 그럼 공포스럽대. 왜 공포스럽냐 하면서 공포스러운 공포의 이유 요거잖아. 바지 벗는 게 어떤 일이냐 하는 걸 찾아보라는 거지. 됐어요, 문제 푸는. 이거는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한 이 문장을 확인 안 했다는 것에 대한 교훈이지. 근데 저 문장 쓸데없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집단 창의성의 예측 불가능성. 집단 창의성의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뭐예요? 다른 말도 있어. 집단 창의성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거를 주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즉흥연기. 그럼 끝이네. 즉흥연기는 공포라고. 모든 문장이나 모든 것은 한 단락일 때 이 주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같아요? 주제가 일관되려면. 주제가 다르면 나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집단 창의성 예측 불가능성은 이게 주어다. 그러면 이게 즉흥연기는 배우는 아닐 거니까. 그지? 네. 그러면 이거 같다는 것만 찾았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본방 전에 자기가 찾네, 이거.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데 이 문장 생각 안 한 거라니까 이게 중요한데. 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풀어라. 완성해서 풀어라. 요게 수능에서 5개에서 10개를 좌우해요. 애들이 이걸 못해서 5개에서 10개를 틀려요. 자, 내가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으세요 하는 격언으로 많이 얘기해줬죠? 네. 애들한테 정리하는 거 있어요? 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완결되게 판단해라. 이게 문제 풀이 격언이자. 네. 이거 정리하는 거 있어요? 수업. 이제 수학은 하는데 다른 과목은 안 해요? 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